다시 갑니다. 하나 둘. 유리나무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본격 수다 라이딩 바이크 윗 수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유리나무 채널에서 바이크 타면서 수다 떠는 그 꼭지로 제가 바이크 잇 수다라는 걸로 하려고요. 내 맘대로. 딱히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을 제외하고는 제가 바이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다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면서 수다 떠는 내용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와우. 괜찮죠? 오늘은 바이크를 타고 동막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인천에서 바이크를 타고 이제 뭐 마실을 나갈 수 있는 코스가 몇 군데가 없어요. 뭐 대부도나 월미도, 그 다음에 뭐 강화도 이렇게 있는데, 대부도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시원하래 휴게소, 그리고 밤에는 조금 가기 까다로운 곳이 영흥도 쪽에 장경리 해수욕장. 거기는 조명이 조금 열악하고 길이 좁아서 영흥도는 가능하면 낮에 밝을 때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월미도가 있고요. 월미도는 또 워낙 유명한 인천에서 관광지고 정말 사람들 많이들 가는 곳이 동막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을 시즌에 정말 재밌게 잘 탔어야 되는데 조금 일이 바쁜 관계로 바이크를 잘 못 타가지고, 안 그래도 가을이 없어지는 느낌인데 바이크를 안 타면서 뭐 단풍놀이고 뭐고 가을을 아예 통째로, 2018년 가을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좀 찾아줘요. 이제 막상 또 타려고 했더니 거의 초겨울이 돼버렸어요. 늦가을이 아니라 가을은 없어졌으니까 초겨울 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날씨도 약간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초겨울이 됐습니다. 눈만 오면 확실한 겨울인 거죠. 이제 지금 동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낮에 가던 저녁에 가던 마실로 정말 자주 가던 코스였습니다. 오늘은 몇 달 만에 동막해수욕장 가는 것 같아요. 밤에 마실 나올 때 강화 들어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 먼 곳으로 투어 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곳인데, 일이 어떻게 좀 그렇게 돼서 주말에 제가 강화를 들어가고 있네요. 주말에 강화를 안 들어간 이유가, 지난번에 대부도도 주말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도 정말 차 많이 막힙니다. 심지어 외길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셀 데도 없고 정말 꽉 막히면 답이 없거든요. 오랜만에 가기도 하고 예전 생각도 나고 해서 혼자서 마실 나왔어요. 동막에 가면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마십니다.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커피 안 땡기면 다른 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도 있고요. 초겨울의 아이스크림. 자, 초지대교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저쪽이 벌써부터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저쪽이 조금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밀리는 편인데, 저 역시도 조금 늦게 출발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고요 점심시간에 걸린 거죠. 어제 들어왔다가 뭐 오늘 나가는 1박 2일 여행객들이 이제 곧 나올 시간이에요. 아마 동막 들어갔다가 나올 때 또 막힐 수도 있어요. 여기가 초지대교입니다, 여러분. 이쪽에서부터 이렇게가 초지대교예요.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초지대교 넘는 거 종종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초지대교입니다. 웬만하면 점심때 오지 마세요. 자, 이제 초지대교 거의 다 넘었네요. 이제 동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해안순환도로를 타고 선두항, 뭐 동검리 그 부분으로 가야 동막해수욕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오래됐지만 초지대교가 생기고 직진으로 가게 되면 길도 넓고 쾌적하게 도로가 깔려 있어서 빠르게 동막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왼쪽으로 좌회전해 가지고
해안도로로 동망해수욕장으로 갈 거예요. 저는 여유 있는 라이더니까요. 아무튼 일단 동망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크 잇 수다. 자, 이제 동막해수욕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저처럼 잠깐 바람 쐬러 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잠깐 쉬고 계신 모습들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건지 다들 위축되셔가지고 많이 안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더 좋은 데 가셨나?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동막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뿅. 이렇게 별거 없는 거 보러 멀리까지 오셨네요, 많이들. 저는 항상 가는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와, 어디 구름이냐 저기? 할린가? 어? 로즈앤젤스인가?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가 동막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물이 쭉 빠져가지고 뻘밖에 없어요. 그래도 서울 근교에서는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고, 그리고 물 빠지고 그러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개도 잡고 뭐 그럴 수 있어서 아이들 체험도 하고 그러려고 이쪽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오긴 하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보통. 왜냐면 가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그 동해바다의 그 해수욕장이나 바닷가보다 그 뻘냄새, 짠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비리고 퇴쾌한 냄새? 그런 것이 더 많이 나서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지 잘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저도 동해에 가면은 동해바다는 들어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사이바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화약을 엄청나게 터뜨려요. 특히 월미도나 뭐 이런 동막해수욕장 같이 이런 곳은 화약을 엄청나게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위험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웬만큼 제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민간이 판매하는 거라서 그런 건지. 그렇게 제재하기 시작하면 뭐 그 모닥불 피우는 것까지 다 제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기 싫었어요. 화약들. 그리고 동막 해수욕장이 이렇게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 군데군데 또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강화의 칼국수는 정말 맛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이렇게 공용 화장실은 휴지도 있고 해수욕장 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이제 저는 동막 마실 마치고 다른 모임에 또 구경 갈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촬영 허락해 준다고 하면은 그 동호회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이크 잇 수다!